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장 전략 세웁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이제 바이든이 당선인으로 거의 등극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은 못 뵀었고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요. 저희 바이든 시대의 미국의 주가 흐름은 이제 좀 위쪽으로 달라지는 건가? 시각의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오늘은 또 이제 화이자 효과도 있습니다. 이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의 뷰는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저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사실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폭등을 했고 다우도 제가 새벽에 봤을 때 5.7%까지 올라갔다가 3% 딱 깨트리고 끝났고 나스닥은 1.7%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1%, 1.5%대 하락하고 끝났거든요. 상승과 하락 이유는 화이자하고 독일의 그 바이언테크 여기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했는데 임상 3상에서 예방률이 90%가 됐다 그러죠. 영하 70도에서 5일 정도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연간 생산량이 뭐 2천만 개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을 폭등으로 끌고 가고 미국도 끌어올렸어요. 근데 유럽 시장하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이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독일을 제외하고는 올라온 차트가 거의 없어요. 미국, 유럽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죠. 특히 프랑스 뭐 7%, 그리스 11% 올랐는데 그 지수가 미국이나 이런 차트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뭐 저평가됐기 때문에 또 그게 원인이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상승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을 봤어야 되는데 미국도 5% 올라서 잠시 일어나고 제가 차트를 봤는데 뭐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바이든이 되니까 미국 시장이 막 폭등을 해요. 저는 바이든이 도대체 뭐길래 폭등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트럼프 대통령 때 전 세계 글로벌 주식 시장이 암흑기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오를 수 있나 생각했는데 암흑기 아니었죠. 트럼프가 새로운 시세를 연장해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주글라 파동도 깨트려버린 게 트럼프였어요. 그럼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차이가 뭐냐?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봤어요.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공통점은 아메리칸 퍼스트. 똑같죠. 또 미국 내 제조 미국인이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똑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트럼프는 너무 미국인을 위해서 나 바이든은 약간 좀 다른 모습이 있을 거다. 뭐 이 정도예요. 근데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트럼프 때는 감세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할 수 있는 감세가 이제 없어요. 제가 알기로 더 하면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해져요. 바이든은 지금 고가에 다 비어 있다고요. 비어 있는 상태에서 또 재정 정책을 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재료가 트럼프 때하고 바이든 때하고 어느 게 더 좋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이든의 급등은 고개가 갸우뚱됩니다. 이거 혹시 막판 털어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스마트홈뿐이는 빠져나가고 있죠.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 바이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가? 또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 트럼프 대선 전에 발표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발표했잖아요. 아, 트럼프가 시장에서 정말 왕따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차트를 보면 미국 시장 누가 올렸어요? 여기서부터 4년 동안 트럼프가 다 올렸어요. 이거 트럼프가 올렸어요. 바이든 이거 하나거든요. 이걸 믿어야 되나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기술적 분석상으로 그러면 더 갈 거냐 말 거냐.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 선을 그어놨는데 요 고점에서도 요 연장선 두 개 맞았고요. 2012년도를 기점으로 10년도 요 기점으로 목표치를 쫙 그어봤어요. 그었더니 여기서 한번 맞았고 여기서 한번 맞았고 여기서 한번 맞았고 여기서 한번 맞았어요. 연장선을 맞은 거니까 5%가 올랐었지만 결국 연장선 돌파가 안 됐었더라. 결국 추세 연장선에 걸렸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막판 물량 털어내기 작업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사실은 몰라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기술적 분석상이라는 게 무서운 게 어떤 거냐 일목은 10년 전에 그어놓은 거에 걸렸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그은 게 아니라 10년 전에 그어놨던 선에 걸려서 목표치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 의미는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제가 한번 선을 그어봤어요. 그어봤더니 그대로 지난번에 방송에서 보였던 선 그대로 보시면 여기 한번 슈팅 갔다가 무너졌고 두 번째 고점 맞고 무너지고 다시 또 맞았고 또 음봉 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분명히 어렵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바이든이 제시할 수 있는 건 대규모 경기 부양이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이상은 그거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가서는 지금 바이든도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약된 상황이다. 근데 주가가 왜 뛰었을까? 저기에 대한 그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뭐 바이든 내놓은 게 없잖아요. 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런 건 있어요. 뭐 앞으로 뭐 친환경 쪽에 뭐 이접을 하고 해서 뭐 태양광 뭐 하고 이런 것들 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띄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 유로존 차트인데요. 이게 프랑스 차트예요. 어제 7% 올랐죠? 프랑스 급락했잖아요. 코로나로. 지금도 코로나로 힘들잖아요. 당연히 올려줬어야죠. 그러니까 프랑스 7% 올랐는데 뭐 굉장하는데 다른 나라 다 소용없어요. 전국적으로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독일도 한번 제가 한번 봤어요. 독일도 한번 봤는데 독일도 봤더니 뭐 여전히 5% 올랐지만 이전 고점을 못 넘어가는 차트. 결론적으로 말하면 화이자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왔지만 결국 전 세계는 키높이를 맞춰준 것밖에 안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달러인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원달러 내려오는 순간 우리나라는 그나마 버텼던 경상수지 흑자 이거 완전히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 1230원까지 갔다가 1290원까지 갔다가 지금 1100원 내려왔는데 170원 빠졌는데 주가가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적정 가격이에요. 지금 환율이 내려왔지만 우리나라도 경상수지 안 좋지만 적정 가격이에요. 그걸 이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008년도가 여기에요. 여기가 1060원, 1050원. 그때 지수가 얼마냐면 2610이었어요. 그럼 그거보다 지금 얼마가 높은 거야? 한 70원? 60원? 그럼 지금 지수가 2450이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가격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달러가 빠진 거 가지고 지금 주가의 방향성을 논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저도 거기서 여기서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슈팅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정상적인 가격.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환손실이 점점 타격이 커지는 구간에 들어왔다. 그거는 결국 뭐냐면 주가의 호재냐 악재냐? 악재 영향이 높다. 물론 일목균형파상으로 되게 안 좋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로 보면 뭐 지수가 2700도 예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2700이요? 보이긴 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2500에 거의 오는 모습을 보였죠. 그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뭐 난리가 났습니다. 2700 갈 거다. 제가 그 전문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료 카톡방에도 뭐 어제 밤을 잠을 못 자 전혀 글이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적 분석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목균형표상으로 만약에 국내장이 2700을 가려면 아주 중요한 구간을 돌파를 해야 돼요. 구간이 돌파될지 저도 사실 미지수예요. 안 될 거라고 봐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저를 아마 1, 2년 보신 분들은 아마 저에게 의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고 저를 10년 이상 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거를 제가 옛날에 모 방송에서 정확하게 2085.41을 45를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이거를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제가 2008년도 10월 10일 날 말해가지고 10월 24일 날 저스닥에 890일 찍었거든요. 그 다음에 1720 갔다가 요걸 되게 많이 먹었죠 제가. 근데 정확하게 1728을 갔어요. 그 다음에 모방송에서 2228 간다고 했더니 2230을 가고 종가가 2228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650 갔다 했더니 쫓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머니투데이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방송을 보다가 제가 뭐라 하냐면 이때 2540을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2600까지 갔죠. 거기서 저는 계속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1600 왔어요. 근데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맞춘 거를 맞추는 게 아니라 파동을 이제 설명할게요. 정말 기술적으로 본다면 2740을 볼 수가 있는 차트는 분명히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 맹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갔을 때 여기 깨지지 말았어야 돼요. 이 자리를 깨지지 않고 이렇게 누워서 올라쳤어야 2700을 가는데 이걸 깨트려버렸어요. 깨트렸는데 이 자리가 뭐냐면 90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졌을 때 추세 연장선이었어요. 이걸 보고 저는 여기서 2500까지 가겠다 파동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일목으로. 그럼 여기 깨졌기 때문에 2700 가려면 이걸 돌파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추세가 깨졌다가 되돌리면 되돌린 구간의 연장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았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더 고점을 본다? 그러면 대단한 부양책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막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에 나올 부양책은 다 알려진 부양책이에요. 공화당 상황 장악한 상태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거다. 어쨌든 고민이 필요한 자리는 맞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건 맞고요. 그리고 한 번쯤 더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섭 전략가 시각 들었습니다. 지수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약세였는데 코스피는 상승으로 돌아서서요. 8포인트 상승이고요. 2455. 코스닥은 여전히 1%대 약세로 진행됩니다. 840선이군요. 시장 공감 10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